그래 자네 뭐술 조금 먹나 했는데 나저 완전히 그때 진짜 그말 그대로 얼어서 그말 그대로 아 오늘 정말 끔찍하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되게 활발하신 교수님이 있어. 되게 젊고 활발하고 막과 친구들 애들 다 그냥 어울려서 놀고 이런 걸 권장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랑 친한 과에서 잘 나가는 남자분들이랑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뭐 다음 주 언제쯤에 과 애들 다 같이 술 먹게 자리 좀 만들어 봐라, 가게 예약 좀 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갑자기 날 똑바로 보더니 넌 반드시 와 이러는 거예요. 아 약간 화난 억양 아니고 넌 반드시 와 그냥 이런 식으로 뭘 하셨더라? 그리고 자네는 꼭 와라 알았지? 그냥 이렇게 권하셨어. 근데 거기서 아서스 빙의해서 누구 저요? 하고 근데 완전 전그 요즘 그 정서가 많이 불안한 게 좋아졌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주목받으면 완전 떨려 기절하거든요. 갑자기 막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귀에서 들려 막 그래서 완전 말도 못했어요. 웬만하면 나도 그래도 생활 해본 게 있는데 그냥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동글동글하게 그냥 반응하고 그러는데 순간 그렇게 과에서 전 과에서 되게 못 놀잖아요. 못 어울렸잖아요. 근데 그 과에서 갑자기 주목을 확 받으니까 막 기절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요? 하고 교수님이 그래 자네 뭐술 조금 먹나? 했는데 나저 완전히 그때 진짜 그말 그대로 얼어서 그말 그대로 하면서 고개만 계속 떨어. 끄덕끄덕도 아니고 도리도리도 아니야. 그냥 고개 부들부들 눈동자는 이미 딴 쪽으로 향하고 있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술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하니 해서 나또말 못해. 진짜 이랬습니다. 네 아니요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이 소리만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 애들도 쓱 보더니 그냥 꺄르르 꺄르르 웃긴 했는데 더 긴장해가지고 모르겠어. 그래서 교수님이 아 성격이 그냥 좀 그런 애구나 하고 그냥 얘기는 딴 주제로 돌리셨는데 와 근데 진짜 그때 과오 봐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막 교수님 눈 돌리시고 마다 막 이렇게 숨뭘 하시면서 막 심장 쿵쾅 돼가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막숨뭘 하시다가 겨우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수업 끝나자마자 도망 나갔죠. 너무 아 근데 그 교수님 마음은 알겠어. 그 나를 신경 써주시는 그 교수님의 마음 너무 감사하죠. 진짜 날 신경 써주셔서 그러신 건데 근데 어떻게 자네 반올수 있지라고 말하는데 네갈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요 못 가요 그러기도 그렇고 자네 술좀 먹나 했을 때 아니요 저못 먹어요 하기도 그렇고 네잘 먹어요 하기도 좀 그렇고 진짜 대답 한마디 못 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나한테 말 걸으셨을 때 진짜 이러고만 끝났어.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막 과에서 막잘 노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쓱 쳐다보시면서 반응 주는데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 와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 아참 감사는 한데 근데 한편으론 무조건 가고 싶어. 진짜 과 술자리건 뭐건 그냥 다 가고 싶어.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미 그들은 그들끼리 친해. 내가 친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어. 진짜로 조별 과제 할때 같이 한 애들 한 두세 명 빼곤 카톡하고 연락하고 전화하면서 만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만약 거기 가잖아, 나 진짜 찐따차로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자 쓱 갈지도 몰라. 정말로 같이 대화하거나 같이 조금 마음 맞는 친구가 솔직히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걔등 쫓아서라도 그냥 걔랑 붙어 있을 목적만으로도 가. 근데 진짜 퍼펙트하게 없습니다, 저. 진짜 대학 다니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어본 적도 없고 같은 학번에 딴 학년인 친구랑 가끔 만난 거 빼곤 한 번도 없고. 아,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가 아닐 순 있지만 저도 그래도 성이 있는데
딴 여자분들도 있고 그런 술자리 당연히 가고 싶지. 가서 친해질 수도 있는 일이고 친해졌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먹을 놈만 생각하고 있네. 김칫국만 마시고 있네. 그래도 혹시 친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인데 무조건 안 가는 것도 무조건 안 가는 건 사실 완전히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 절대 안 가, 완전히 하나도 안 가 이러면 내 스스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가기는 너무 무섭죠. 아, 가기가 사실 힘들지. 왜냐면 친한 친구가 진짜 한 명도 없다니까. 그 술자리 가면 한 30명 40명 있겠죠. 수업 듣는 애들, 같은 학년 애들 술자리에 30-40명 있겠지. 근데 같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완벽하게 없어. 거기서 처음 만나러 가는 거야. 만약에 조금 더 양보해서 그 모임이 이제 막 모이게 된 모임이야. 그래서 아직 친한 조직, 그룹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인데 이미 다 친해져 있는 상태야. 이미 다 친하고 다 물이 있어. 물이 없는 애들은 안 가겠지. 그리고 물이 없는 내가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대체 가서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건 진짜 모를 일이죠. 정말 모를 일이야. 만약에 갔는데 우연히 되게 성격 좋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말좀 트고 같이 친해졌어. 그러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할 일이죠. 근데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 보장 안될 일을 어떻게 시도하냐고. 보장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냔 말이야. 진짜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한번 가서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거에 대한 내기를 할 수밖에 없어. 신이랑 내가 가서 과연 잘 될까 안 될까로 내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 술자리에 갔어. 어영부영 갔어. 갔는데 물론 다 친한 사람 없어. 근데 그냥 내가 앉은 테이블에 사람들이 되게 성격 좋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막 과에서 되게 못 놀았는데 뭐뭔일 있어요? 뭐 성격 괜찮은 것 같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 나와서 나랑 어떤 친근을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쉽사리 일어날까요? 내가 막 존잘 미소녀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없을 확률이 90%죠. 근데 10%의 확률에 희망을 믿고 간다면 가죠. 아, 정말 무서워 죽겠어. 나 진짜로 무서워 죽겠어. 안 가면 안 가는 거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왕따 만드는 거고, 가면 가는 거대로 친하지도 않은 무리에 나 혼자 던져서 날 학대하는 거야. 아, 어떡하냐고. 친한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걔네랑 붙어 있을 수라도 있으니까 가. 그때 완벽하게 없어. 퍼펙트 제로야. 퍼펙트하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걸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간다고 본전도 못 찾을 일이 있을까? 술 먹고 그래. 조금 양보해서 뭐술 먹는 자리니까 다들 좀술 먹고 취기 오르고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면 가능성 있겠지. 그러면 그래도 좀 성격 좋은 사람이, 나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와서 얘기 걸어올 수도 있고. 그래. 아, 그거 믿고 간다? 진짜 그거 믿고 가? 확 가버려? 초코보 확 인싸 돼버려? 에휴, 라고 말해도 걱정되네요. 걱정되고 겁나네요. 또 공황장애 올것 같아.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근데 저이일 있고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2시부터 6시까지 잠잤어요. 뒤지게 악몽 꿨어. 뒤지게 악몽 꾸고 감이 눌렸어. 어떤 악몽이었냐면, 술자리 갔는데 다들 친한데 아무도 안 친한 난 혼자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거야. 이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자 집 갔는데 집은 완전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불도 안 켜져. 엄청 추워. 거기서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못 찾고 있어.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꿈에서까지 이런 악몽을 꿨을까요? 꿈에서도 엄청 악몽 꿨어,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오늘 6시에 깼는데. 아시죠? 막 잠, 낮잠 이상하게 오래 자거나 그러면 막 머리 아프고 막
컨디션 안 좋고 잠잤는데도 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머리 아프고 막 뿌지뿌둥하고 꾀째째하고 꿈 잠에 깬 것 같진 않거든.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괴로운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선 이게 전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엄청 힘들고 괴롭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릴 일이야. 과에서 그냥 교수님이 자네도 술자리 올 거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게, 주목 한번 받은 게, 야 이게 사람이 왜 항상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누구는 활발하고 즐겁게 다 잘 어울리면서 살고, 왜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무서워하는 걸까? 답은 없죠. 왠지도 모르고요.